안녕하세요, 유프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코인 알아보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코인 기본 분석에서 전체 코인 순위를 한번 보시죠. 1등부터 10등까지. 우리가 투자한 대상은 1등에서 10등까지가 제일 많잖아요. 비트코인이 1등이고, 이더리움 2등, XRP 3등, 테더 4등. 비트코인 캐시 5등, 라이트코인 6등, 이오스 7등, 바이낸스 코인이 8등,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이 9등, 테조수가 10등으로 올라왔습니다. 테조수가. 아, 놀라운 상승세네요. 자, 이제 10등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볼건 뭐냐면, 차익 재정거래를 한번 보시죠. 재정거래가 가능한지, 비트코인부터 한번 보시죠. 환율이 1172원이고 많이 떨어졌죠. 이 거래소들 간의 재정거래를 할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한국 거래소하고 해외 거래소를 구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외 거래소하고 이 한국 거래소 4대 천왕, 업비트, 비서, 코인원, 코빗.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얼마인지도 알고, 그 다음에 재정거래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이 더 쌉니다. 그렇지만 0.5%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재정거래 하기는 좀 힘들죠. 예. 비트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0.2. 폴로니엑스도 보면 0.5.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예. 비트파이낙스도 우리 4대 천왕하고 비교해 보면 0.5 정도밖에 없으니까 뭐 이거 보려고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이동시켜서 팔진 않겠죠. 예. 자, 힙비트시도 마찬가지로 0.5 정도? 후오비도 마찬가지로 0.5밖에 안 됩니다. 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테저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테저스. 테저스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하고 코인원에 밖에 상장이 안 됐어요, 테저스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한국이 테저스를 좀더 비싸게 살수 있어요. 테저스. 근데, 힙비트시하고 코인원은 12% 정도 되네요. 재정거래가 되네. 그러니까 힙비트시에서 테저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힙비트시 테저스 보시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면 힙비트시에서 테저스 거래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거든요. 테저스 들어왔고, 뜨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기다려 주시면 들어올 거예요. 계속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테저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코인원에서 출금이 안 되는 건지 확인해 볼게요. 코인원에서 한번. 여기서 입금 출금이 안 되는 건지 한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코인원에서 테조수. 검색. 테조수 들어가 보죠. 우선 거래가 되고 있는 게 많고, 1980원 정도. 지금 코인원에서는 1980원 정도 받고, 근데 힙비트시에서는 1731원 정도니까, 힙비트시에서 만약 테조수를 가지고 있으면, 코인으로 해서 이전시키면 12.54% 정도, 팔수 있는데, 힙비트시에서 살수 있나?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구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힙비트시에서 테조수를 여기 있는데, 이게 구입이 가능한지 한번 제가 이제 로그인해서 힙비트시에도 저도 이제 가입을 해놨으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인증 코드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인증코드는 뭐 힙피티시에 대한 인증코드니까 제가 한번 입력을 해서 힙피티시에서 정말 되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OTP를 통해서 힙피티시 그 로그인하면 되는 거죠. 제가 로그인을 할게요. 네, 들어왔습니다. 테조스를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 내가 이걸 이제 계정 테조스 보시죠. XTZ 여기 있는 거고 이제 출금이 되는지 지금 저는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인출이 되는지 한번 보죠. 통화가 오프라인이면 지금 인출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출금에 문제가 있는 거죠. 테조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재정거래가 쉽다고 하는데 쉽지만 않아요. 분명히 이렇게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올등하게 이게 가격 차이가 높다는 것은 그 시스템에서 인출이 안 된다거나 아니 입금을 막아놓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죠. 빨리 넘어가죠. 다른 것도 볼게 많으니까. 자, 시가총액 거래 금액 한번 보시죠, 한번. 순위별 시가총액 금액 1등부터 10등까지. 지금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이 151조로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세븐데이가 일주일이고 원데이가 오늘이에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 이더도 마찬가지로 쭉 떨어지고 있는 거고, XRP도 마찬가지고, USDT는 올라갔네요. 조금 올라갔네요. 비트코인 캐시도 떨어지고 있고, 라이트코인도 떨어지고 있어요. 다 시장 상황은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좋은 건 하나도 없네요. BNB도 마찬가지고, 얘도 떨어지고 있고, 테조스만 약간 떨어졌어요. 테조스가 제일 좋은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급등하고 있는 애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안 보는 것도. 급등하고 있는 애들이 어떤 거냐면 뭔가 그런 거죠.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사고 팔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때 좋은 거죠. 마찬가지로 XMX가 가장 급등이죠. 그러니까 이게 1등이 뭐냐면 시가총액부터 시가총액 대비 거래량이 가장 큰 놈. 그게 이거예요. 158이 XMX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LX. 이건데, 중요한 것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가격이. USDT만 조금 올랐고, ZTB도 조금 올랐고, 뭐 그렇게 재밌는 거 BTT가 있네. BTT가 제일 재밌는 애요. 보니까. 지금. 그럼 BTT에 대해서 재정거래 한번 볼까요? BTT. 10.10%가 올라갔잖아. 얘만. BTT만. 보시죠. BTT. 어디서 재정거래하면 제일 도움이 되는지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건 마이너스니까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여기네요. 비트파이넥스 업비트하고 3% 정도? 그리고 그렇게 재정거래 할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기껏해야 3.6%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것 때문에 비트파이낙스에서 그걸 인출해서 업비트에 넣어가지고 팔 수는 없는 거죠. 이거 보려고. 모르겠어요. 이것도 큰 금액인지 모르겠는데, 거래소 빼고, 뭐, 수수료 빼고 그러면 뭐 남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공매도 공매수를 한번 볼까요? 우선 롱숏 분석을 한번 할게요. 종합적으로. 이 합계를 볼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에서 롱숏에 대해서 합계를 볼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3대 천왕 롱숏 하는 거래소가 있잖아요.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그 다음에 하나 더 바이낸스. 안 뜨네요, 빨리. 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롱숏의 뭐 규모를 한눈에 볼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비트파이넥스 롱숏, 비트맥스 롱숏, 바이낸스 롱숏 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파이넥스는 롱이 87%로 우세해요. 그리고 비트맥스는 지금 롱보다는 숏이 조금 우세요. 바이낸스도 마찬가지로 숏이 64가 많아요. 그래서 이세 개의 토탈을 내보면 롱이 58, 59 정도 되고 숏이 40이래요. 그래서 지금 이 3대 천왕의 롱이 58%로 롱이 우세해요. 그 다음에 41%로 숏이 그 다음이고 롱이 우세하다는 것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9%가 돼 있다는 거고 숏이 41%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이 41%라는 것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는 거의 금액이 유사해요. 볼륨이 같다는 거죠. 근데 바이낸스는 그렇게 볼륨이 높지 않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두 군데 거래소에 비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유념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파이넥스하고 비트맥스에서 이더리움 롱숏도 알수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롱이 69%, 숏이 30이에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들이 더 높죠. 70% 정도 좀 되니까 이걸 유의해서 투자를 해주시면 투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롱숏 분석을 했으니까 그럼 넘어가서 이걸 한번 보시죠. 구글 트렌드 보셔서 비트코인이 얼만큼 트렌드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BTC.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지금 이게 그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추세선이에요. 지금 아시겠지만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이게 올라갈지 아니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거래소를 분석을 해보죠. 거래소에서 얼만큼 비트코인을 사고 파는지 비율을 한번 보고 싶다는 거죠. 먼저 바이낸스 한번 보시죠. 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을 51%가 더 많이 사고 있어요. 뭐 유사하지만 그래도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조금 많다, 우세하다. 이걸 알수 있는 거고, 비트파이넥스를 보시죠. 비트파이넥스도 파는 사람보다는 사는 사람들이 조금 많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OKEX 한번 보시죠. OKEX 같은 경우는 파는 쪽이 사는 쪽보다 좀더 우세하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파는 사람들이 조금 더 많다. 뭐 그래서 도친 게 찐이다. 아, 비트플라이어 한번 보시죠. 비트플라이어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이 더 많네요. 비트플라이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에서 만약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그 지표를 알수 있죠. 아,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라는 지표를 알수 있는데 그걸 알수 있는 데인데 이 거래소가 지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여기서는 많이 그래도 한 파는 사람이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제가 해야 될 한국 코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일본 코인 기본 분석에서 한국 코인 분석 한번 들어가시죠. 1등은 아이콘이고요. 시총 68위, 그 다음 엔진코인이 70등, 팬텀이 136등, 메디블럭이 186등, TTC가 284, 이건 볼 필요 없고, 하이콘이 403위, 메타디움이 408위, 오늘 할 게 코스모코인이에요. 이거 코스모코인? 오늘 이걸 할 건데, 지금 코스모코인은 시총이, 전체 시총이 458위예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코스모코인. 근데 이게 클레이튼에 소속된 코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유명하죠, 이게. 지금 7원이에요. 그리고 발행할 수 있는 코인에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고, 지금 발행된 게 뭐냐면 6억 7천 개 정도 발행됐고, 총 발행된 수는 9억 2천 개 정도 발행됐어요. 한 2, 3억 개 정도가 지금 스테이킹 되는 거죠. 누군가가 시장에 풀지 않는 거고,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은 6억 7천 개 정도, 6억 7천만 개 정도로 시총을 하고 있죠. 오늘은 코스모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스모코인의 심볼은 코스모, 코스M 이거죠. 자, 전체, 자, 이래서 상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죠. 상세 분석, 2번 상세 분석, 코인 분석, 코스모. 자, 업비트하고 코인온에만 상장되어 있어요. 물론 짜잘한 코인들도, 아니 짜잘한 거래소에도 많이 돼 있겠지만, 저는 메이저 업체들만 가지고 비교하니까 그건 오해가 없으면 좋겠고, 우리 한국에만 딱 상장되어 있어요. 업비트, 코인온, 정말 한국 코인처럼 보이죠. 자, 네임은 코스모 코인, 그 다음에 심벌은 코스 M, 카테고리는 토큰이에요. 코인이 아니라, 이름은 코인인데 코인이 아니라 토큰이에요. 토큰이라는 것은 누구 위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자,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인터넷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아요. 자, 한국 코인이라면 한글로 봐야 되는 거죠. 한국 코인이 이게 좋은 거죠. 이게 뭐지? 코리아로 나오네요. 코스모 체인. 코스모 체인이란 상호에게 유익한 부티, 부티 정보 아시죠? 뭐 화장품, 뭐 이런 것들, 에코시스템을 통해 고객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거죠. 부티 정보를 고객과 기업이 연결해 주면서 서로 좋은 거죠. 블루 페이퍼, 화이트 페이퍼가 아니라 블루 페이퍼네요. 블루 페이퍼는 좀 이따 읽어보고 메인 페이지부터 보시죠. 뭐 기업, 고객, 코스모 체인 플랫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자, 그래서 투명한 분배, 기업이 고객들이 만들거나 제공한 정보를 이용할 경우 정보 제공자는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공정한 방법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공짜로 안 주겠다는 거죠. 개인정보를 돈 받고 주겠다는 거지. 보상의 나눔,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적인 가치를 생산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하기 위해서 플랫폼과 데이터 제공자들은 플랫폼의 발전을 위해 보상을 나누어 가지는 시스템이다. 에코시스템 운영, 에코시스템이 그냥 상태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고객 데이터의 적극적이고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기업 참여자들은 코스모체인 에코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합니다. 지금은 부티에 대해서만, 부티. 자, 상장 거래소가 업비트, 비트렉스, 코인온, 지다, 비트렉스에 있다고? 아까 우리가 제가 했을 때는 비트렉스에는 없었거든요. 비트렉스는 없었어요. 비트렉스에 있었다고? 한번 확인해 보죠. 이런 것들은 비트렉스. 아, 내가 비트렉스도 하지 않나? 마켓 들어가 보시죠. 비트렉스.
타이든, 코스모, USD 마켓에는 없고, 코스모, 여기에 있네요. 근데 이게 별표가 있다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문제가 없나? 뭐 댕스하고 문제가 없나? 코스모 코인? 숫자가 변하지는 않아요. 막 다다다닥 숫자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마켓 비트렉스에서 왜 내가 못 가져왔지?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 넘어갈게요.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끌면 안 되니까 코인원 지다 코인 올 이렇게 돼 있고 코스모 체인 팀 다 한국 사람이죠. 코스모 투자자는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카카오가 완전히 밀접한 게 있죠. 그 다음 해시드 백앤백 파트너 그라운드엑스 아이콘 이것도 한국계 아이콘이고 코스모 소식 언론보도 코스모 체인 미 헤지펀드에서 후속 투자 코스모 체인 미 헤지펀드로부터 벨 벗는 갤럭시 S10 블록체인 기능 의사 이거 한번 보실까요? 한번 최신호 11월 4일날 나온 건데 한번 따뜻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죠. 어떤 내용인지. 코스모 이모 전모. 인터널 뉴스. 10월 30일 홀더 모임 요약본. 코스모 체인은 현재 거래소뿐만 아니라 생태계에서 코스모에 대한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업비트 코스모 체인 수요 가격. 거래소하고 마켓 관점에서 추가 해외 거래소에 코스모 상장이 진행될 시 코스모의 메인 내신 클레이튼의 KCT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소의 클레이의 상장 사항 및 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모 체인의 글로벌 프리젠스를 높이기 위해 일본 시장에 대한 일본 내 커뮤니티 빌딩, 일본 내 투자 증권사에 대한 IB 리포팅 진행, 일본 블록체인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대기업과의 업무 제휴 등을 추진 중입니다. 중입니다. 진행될 시 이런 말은 그렇게 좋은 말들이 아니죠. 지속적인 기간 투자자와의 협업을 통해 코스모 가치 상승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예시는 최근 보도된 다음 내용으로 소개드린다. 이것도 읽어봐야죠. 에코시스템 관점. 에코시스템에서 코스모에 대한 수요는 궁극적으로 코스모 체인이 확보하는 뷰티 데이터, 뷰티 아시죠? 어떤 데이터인지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가능하다. 코스모 체인은 현재 클레이튼의 뷰티 데이터를 컨트리뷰션 함으로써 퍼스트 미 서비스에 게재되는 마이크로 타겟팅 MKT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확보한 뷰티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디언스를 셀렉션하여 진행하는 플랫 퍼포먼스 MKT에 대응함으로써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다. 정말 어려운 말로 쓰고 있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추후에는 뷰티 데이터를 화장품 R&D에 사용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발생시킬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어떤 거냐면 사용자가 자기가 쓴 뷰티 정보를 화장품 회사에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회사는 그것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어떤 화장품을 판매하고 어떻게 판매할 것인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상품이 많이 판매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켓은 업비트고 에코시스템은 클레이튼 클레이튼 위에 올라가는 예비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 다음 코스모 체인 이렇게 됐죠. 이를 통해 마켓에서 유통되는 코스모를
에코시스템에서 유통되는 CP로 전환시킴으로써 거래소는 내 코스모 유통량을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아, 이건 어떤 액션이 취하면 코스모 유통량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그런 향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코인 발행량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XRP 같은 경우는 천억 개로 딱 못을 박았잖아요. 그럼 천억 개 이상은 못 찍는 거예요. 근데 코스모 같은 경우는 없어요, 그 상한선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점차적으로 감소시킨다는 의미가. 무한히 만들 수 있는데, 뷰티 데이터 컨트리뷰션 온 클레이틴. 코스모 체인은 직접 운영하던 코스미, 피츠미 이외에도 국내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여성들의 뷰티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국내 뷰티 플랫폼은 서비스 제공자별로 리뷰한 내용들을 수집하고 구매 데이터 등 조금씩 특화된 형태로 뷰티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조로 서비스가 만들어져 있다. 코스모 체인은 해당 플랫폼과의 제휴를 통해 뷰티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코스모 체인은 아류와 같이 뷰티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계획은 3억인데 뭐 0.6억 벌어들였고, 11월 달은 4억인데 2.5억, 12월 달은 5억인데 5억에서 8억, 뭐 이런 거. 퍼스트민의 마이크로 타겟팅 MKT 상품 판매. 코스모 제인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퍼스트민 서비스를 통해 뷰티 데이터에 기반하여 더욱 마이크로 타겟팅, 아주 세세하게 분류시키겠다는 거죠. 정보들을. 가능한 광고 상품을 2019년 2분기부터 판매 중이며, 해당 광고 상품 집행을 2019년 3분기부터 토큰 모델에 활용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광고 상품에 유료 무료로 참여하는 브랜드 수는 2019년 초 11월 초 기준 50여 개에 이르며, 실제 광고비를 집행하는 브랜드사의 경우 집행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코스모를 거래소에서 매입 후 CP로 전환하여 생태계 내에서 활용하고 있다. 브랜드사 코스모 지갑 주소. 어떤 브랜드 이름을 다 막아서 어떤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화로? 보죠? 너무 작아서 안 보여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100만원?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넘어갈게요. 네. 광고 상품에 참여하는 브랜드사는 광고 집행 이외에도 해당 브랜드의 상품별 주요 데이터 인사이트를 다음과 같이 전달받고 있다. 그래서 광고주들이 브랜드사는 광고 집행을 통해서 돈을 주는데, 그 대신에 여기서 코스모 체인에서는 데이터 인사이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 네, 이를 통해 브랜드사의 상품 개발하고 고객 피드백, 마케팅 등에 활용하고 있다. 퍼스트미의 광고 상품에 참여하는 브랜드사를 우선적으로 프리 트라이얼 방법으로 하충하고자 하며, 본격적인 수익화는 연말부터 진행하고자 한다. 19년 12월 달부터 본격적인 수익이 된다. 계획은 이렇게 했는데, 자, 프리로 다 하다가 12월 달부터 돈을 받겠다는 거죠. 오디언스 셀렉션, 퍼포먼스, MKT 진행, 데이터 MKT 프로젝트. 코스모 체인이 확보한 뷰티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랜드사에서 페이스북, 구글 등의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퍼포먼스 MKT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최근 페이스북과 구글은 자사의 플랫폼에서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머신러닝을 통해 특정 콘텐츠의 광고 집행 효율화를 지원하는데, 이와 별개로 코스모체인은 기 확보한 뷰티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 콘텐츠에 더욱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오디언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 중입니다. 아, 뷰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컨텐츠가 더 좋으면 그 좋은 컨텐츠에 대해서 좀 더, 특화된 방법으로 뭐 소개하는 방법, 뭐 기사 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죠. 뭐 정보가 돈이니까, 구글하고 뭐 그쪽에서는 뭐 이렇게 마이크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해서 그냥 광고를 내보내는데, 그거보다 더 세세하게 구분해서 광고를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냥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광고를 하는데, 20대 여성에게는 어떤 상품, 30대 여성에게는 어떤 상품, 이런 것들을 알고리즘 통해서 하는데, 클레이튼 같은 경우, 이건 클레이튼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카카오의 경우에는 뷰티 정보를 통해서 타겟 마케팅을 하겠다는 거죠. 20대한테는 어떤 상품,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제시해 주겠다는 거죠. 오디언스 셀렉션 기반의 퍼포먼스 MKT를 파일럿 형태로 코스모 체인 관계사 브랜드를 통해 진행한 바 유의미한 수준의 마케팅 집행 효율화를 이룰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화장품 회사의 주요 포트폴리오 브랜드의 퍼포먼스 MKT의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즉, 코스모 체인은 뷰티 데이터에 기반한 퍼포먼스 MKT를 유수의 브랜드를 통한 학습을 진행한 후, 이를 기반으로 더욱 공격적인 퍼포먼스 MKT 대행 사업을 통한 뷰티 데이터의 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 코스모 체인은 뷰티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하여 2019년 10월 1일부터 토큰 모델을 실행 중이며, 거래소 내 코스모를 생태계 내 CP로 전환시켜 거래소 내 코스모 유통량을 감소시키고 있다. 2019년 10월에는 147만 6천 개 코스모가 마켓에서 감소하여 동량의 CP로 전환되어 에코시스템으로 이동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마케팅 프로젝트를 통해 약 60만 코스모, 데이터 프로젝트를 통해 약 90만 코스모가 감소되었다. 이 정도로 발행했는데, 코스모가 유닛 단위가 이렇게 했는데 감소되고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2019년 10월 홀더 간담회 때 코스모 체인의 팀 보유 물량 공개, 2019년 손익계산서 공유를 통한 재정 현황, 2019년 3분기 바이백 기록 공유 등이 이루어졌다. 자, 익스터널 루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 루스 같은 경우에는 비트베리 자동 수합, 10월 23일부터 제공되는 간편 수합 서비스를 통해 비트베리 계정을 보유한 분들이라면 누구나 24시간 상시 비트베리 지갑 내 ERC 코스모 입금을 통해 자동 수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홀더분들 또한 손쉬운 수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비트베리 코스모 지갑의 경우 ERC 기반과 KCT 기반의 코스모 지갑 주소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ERC 기반이면 이더리움 기반이고, KCT 기반이면 클레이튼 기반이겠죠. 오입금으로 인한 토큰의 손실 없이 하나의 주소를 통해 ERC 코스모의 경우 자동 수합이 진행되며, KCT 코스모의 경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근데 지금은 ERC 코스모 이 토큰 있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자동으로 스왑 시핑 시킨대요. 뭘로? 클레이튼 코스모 코인으로. 그렇다는 거고, 율리시스 캐피탈에서 추가 투자를 했답니다. 최근 코스모 체인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기투주한 2,500만 코스모의 소각을 진행했던 율리시스 캐피탈은 아로야 같이 추가 투자 단행 계획을 밝혔다. 2019년 4분기부터 진행되고 있는 코스모 체인의 토큰 모델 구현에 따라 최근까지 약 100여만 코스모 거래소로부터 사업 생태계의 CP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으며, 이는 실제 유통되는 코스모 토큰의 양이 감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실제 코스모 체인이 3분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뷰티 데이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및 이익이 토큰 생태계에 반영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코스모 코인을 소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코스모 코인이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고, 그럼 가격이 상승된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리미트로 무제한으로 발행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내가 만약 코스모를 지금 한 15개 정도 발행됐는데 내가 12억 개 이상은 절대 발행하지 않겠다 이러면 말이 돼요. 10억 개에서 뭐 11억 개, 10억 개 하면 코스모 코인이 숫자가 작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익이 되겠죠. 근데 계속 찍어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아직 그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무엇보다 실제 코스모체인이 3분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뷰티 데이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및 이익이 토큰 생태계에 반영된다는 읽었고, 또한 인플레이션, 이건 모르겠어요. 민트가 진행되어 유통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타 프로젝트와는 달리 코스모체인은 인플레이션, 민트를 상회하는 토큰 수량을 실제 사업 수익을 통해 CP로 전환시킴으로써 유통되는 코스모 토큰 수량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거의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한선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게 있죠. 1년에 5% 정도씩 토큰을 발행하겠다. 1년에 5% 정도씩. 그래서 1년에 5% 정도의 토큰들이 계속 매년 생겨나는 거예요. 매년. 왜 그 5%를, 5%나 10%를 더 찍느냐 하면, 그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들잖아요. 그걸 찍어내서 그 생태계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급도 주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더 빠르게 교체하고, 뭐 이러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뭐, 하여튼 뭐 추가적으로 율리시스 캐피탈은 최근 수개월간 지속된 가상화폐 전반적인 시장 위축에도 불구하고, 코스모 체인의 광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화장품 브랜드 수의 증가, 그라운드 X의 데이터 기여도에 따른 보상 시작 등은 추후 코스모 가치 상승에 긍정적일 거라고 얘기했다고 하네요. 뭐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거고, 토큰 모델 구현에 따른 코스모 유통량 감소. 2019년 10월 1일 코스모 체인의 토큰 모델이 시작됨에 따라 거래소 마켓 내에 코스모 유통량이 감소하고 있다. 매년 1월 1일에 마켓 내 코스모 유통량을 공유 드릴 예정이다. 2019년 10월에는 똑같은 말인데, 감소하여 동량이 CP로 전환되어 했던 얘기고, 최근 커뮤니티에서 이슈되었던 질문에 대한 답변이랍니다. 비트베리 자동 수합은 무료로 24시간 되는 건 맞나요? 비트베리 올렛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KCT 코스모 자동 수합은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며 24시간 상시 진행 중인 것이 맞습니다. 또한 ERC 기반과 KCT 기반의 코스모 지갑 주소를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기술적 발전을 이뤘으며, 뭐 위에서 똑같은 말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까지 읽었고, 그 다음에 뭐 코스모 체인, 미 헤지펀드에서 후속 투자 유치, 피츠 및 서비스 확대 확장. 2019년 10월 28일, 몇 달 전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죠. 율리시스 캐피탈, 앞서 35억 원대 투자 후 추가 투자 나서 연내 2억대 토큰 투자. 2억 원대 피츠 및 서비스 활성화 기획. 읽지 않아도 되겠네. 2억대에 투자했다고 하네요. 32억, 총 32억. 넘어가죠. 이건 인트로 소개. 그라운드 X. 한번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괜찮은 내용 같은데. 네, 이건 한글로 또 갑자기 영어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코스모체인은 홍콩에 기반을 둔 운영하는 블록체인 대 프로젝트입니다. 홍콩에 기반을 뒀대요. 코스모체인은 활용하여 코스모체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미용 및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2018년 3월 ICO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삼성 및 카카오 그라운드X와 같은 글로벌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프로젝트가 되었다. 코스모 체인 서비스, 파일럿 서비스, 5만 명의 누적된 사용자, 구글 플레이스토어 뷰티 부문 7위, 한국에서 가장 많은 블록체인 거래를 보유한 DEP, 4만 건 이상이 생긴다고 하네요. 삼성 블록체인 올해 최초의 DEP 서비스 파트너로 선정. 코스미는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미용 리뷰 커뮤니티입니다. 그것은 사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하고 의견 쓰기 및 토큰 보상에 대한 대가로 좋아하는 것을 클릭함으로써 그들의 아름다운 경험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의 형태를 취합니다. 중요한 게 이 가로 데이터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이 딱 들어가서 토큰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뭐 사실대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클릭해주고 리뷰를 쓸 수 있지만 아시겠지만 보상이라는 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보상이 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리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보상 체계가 항상 100% 정직함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서비스 준비. 2018년 12월에서 2019년 5월달까지 서비스 준비를 했답니다. 2018년 12월 26일 코스모체인은 글로벌 뷰티회사와 뷰티데이터 컨소시엄을 구축한 후에 이 업계에서 뷰티데이터 사용에 관한 장기간 논의를 계속했다. 통찰력 있는 데이터를 얻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 증대에 필요한 데이터 유형, 데이터 수집을 최적화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 기능, 위에 세 가지 문제는 토론의 핵심이었으며 주요 서비스를 형성하고 개발하기 위한 필수 개념이 되었다. 주요 서비스 퍼스트미, 2019년 5월 달에 개발돼서 현재까지 서비스되고 있는 거라고 하네요. 구매 데이터 및 선호도 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서비스, 올 안드로이드 앱 출시, 6월 iOS 앱 출시. 주요 서비스 퍼스트미는 사용자가 개별 구매 및 선호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자신의 요구에 맞는 화장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추천하는 거죠, 이렇게. 퍼스트미. 한번 볼까요? 퍼스트미. 어떤 거냐면, 구글 플레이. 퍼스트미. 찾아보는 거죠. 진짜 쓰이고 있는지. FITS. 피츠미. 피츠미였죠. 제가 잘못 읽었네. 이건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설치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3.7이고, 중요한 게, 5만 대 이상에서 설치가 됐다는 거거든요. 5만 대면 5만 대에서 10만 대 사이 정도? 이게 중요한 게 정확하게 몇 대인지는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근데 이게 5만 플러스니까 5만 대보다 많고 10만 대보단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오늘 코스모에 대해서 알기로 했으니까 한번 피치미에 대한 이걸 깐 사람들의 리뷰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우리한테는 큰 투자하는 데 큰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스미 내 인생의 찾기, 내 특징과 취향? 그냥 넘어갈래요. 너무 작게 나와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피츠미는 나만을 위한 퍼스널 랭킹, 피부 특징과 취향을 알려주세요. 당신을 위한 추천템과 비추천템을 알려드립니다. 이건 좋은 거죠. 피부 특징과 취향에 따라서 어떤 제품을 쓰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 무료 체험 이벤트, 매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체험 상품들, 내가 원하는 제품을 무료로 체험해보세요. 사용기한 체크, 꼭 지켜야 하는 사용기한, 피치미가 늦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나와의 매칭률, 이 파운데이션 나랑 잘 맞을까 고민되세요. 피치미에서 검색해보세요.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이 앱이라는 거죠. 평점은 3.7점이에요. 그리고 총 331건의 리뷰가 있는데
화장품 추천도 제가 설정한 것에 대한 것으로 추천 잘해 주는 것 같고 트라이도 당첨돼서 좋다.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앱을 들어가니까 하얀 화면만 뜨다가 어두운 화면만 뜨고 들어가지지 않아요? 앱 자체는 잘 쓰고 있습니다. 다른 리뷰들과 달리 저는 한가할 때 써서 그런가 문제가 된 적은 없고요. 다만 현재의 피치미는 나의 피부 타입을 알아야 이용이 가능한 어플인데 현실에서는 자신의 피부 타입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관련해서 피치미를 처음 실행할 때 초기에는 간단한 설문지로 대략적으로 자신의 타입을 가늠할 수 있게라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아이디어 정말 괜찮죠. 전해주신 의견은 피치미 팀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런 것들. 뭐 리뷰가 그렇게 나쁜 건 없죠. 뭐 이 정도면 뭐 좋아요. 타 화장품 어플보다는 간단한 느낌이고 편리하긴 해요. 제 피부 타입도 확실히 정확히 모르기도 몰라도 그에 맞는 최적의 화장품도 찾아주고 매번 이벤트도 잘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사용자의 의견과 질문을 잘 들어주시고 더 나은 또 좋은 그런 어플이 되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고 또 여러가지 화장품들 중에서 사용자 한 분 한 분의 타입을 맞춰서 화장품을 찾아주는 것과 여러가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화장품을 주시는 것과 보통 화장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화장품 유통기한도 꼬박꼬박 챙겨주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 정도로 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피치미 나 퍼스팀이라고 했는데 피치미라네. 피치미 코스모 체인은 민첩한 방법을 사용하여 핵심 대상 사용자 20대 및 30대 여성 사이에서 테스트된 8개의 서로 다른 서비스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했습니다. 출시 당시 피치미는 한국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기 뷰티 앱으로 6위, 트렌드 뷰티 앱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맞나? 그런 게 있나? 모르겠고. 2019년 하반기 피츠미의 목표는 사용자 기반 확대 및 토큰 모델 통합입니다. 올해 하반기 피츠미는 MAU 30만 명 이상인 미용 부분 내 탑3 서비스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올해 하반기면 지금이잖아. 이잖아요. 30만 명? 30만 명은 아니죠. 지금 보시면 알겠죠? 5만 명 정도? 이 정도거든요. 설치 대시수 5만? 보다 좀 많겠죠? 5만 대보다 좀 많을 거예요. 예. 30만은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코스모 체인은 단순한 미용 추천 서비스를 넘어 고품질의 통합 미용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상 X. 이게 그라운드 X에요, 그라운드 X. 2018년 8월 30일 코스모 체인은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 X.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 X의 최초 서비스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카카오는 한국 인터넷 대기업으로 1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카카오는 전 세계 2억 명의 사용자와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한국에서 두 번째 인터넷 포털 서비스인 다음 한국 우버에 해당하는 카카오 티 택시 등 30여 개 이상의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죠. 다음이 매출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라운드 X는 2019년 6월 27일 메인넷 클레이튼을 시작한다.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헬스케어 파이낸스 커머스 금융 라이프스타일 테크 헬스, 건강, 파이낸스, 금융,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뭐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그런데 그 다음에 테크는 코리파이, 하고 클라우드 프리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유저 베이스, 아시아는 몇 명? 2700만, 코리아는 2600만, 유럽은 13만 명,
아메리카는 3,200만 명, 토탈 8,500만 명. 클레이튼. 코스모 체인의 파일럿 서비스인 코스미가 삼성 갤럭시 S10의 네 가지 초기 대파트너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갤럭시 키스토어 기능을 사용하여 코스모를 편리하게 전송하고 입금할 수 있다. 코스모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삼성 올렛에. 이렇게. 아주 유리한 장점이죠. 삼성이 있다는 것. 삼성 핸드폰이 있다는 것은 보안이 좋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게 하드웨어 올렛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이. 삼성이 만들었으니까 좀 안전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아이콘. 아이콘은 한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입니다. 한국 코인들 중에서 랭킹 1위죠. 분산 네트워크를 원하며 다양한 인프라 간의 상호 연결을 지원합니다. 루프체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아이콘은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다양한 DEP 프로젝트를 가속화합니다. 아이콘은 2018년 5월 코스모체인과 DEP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활발한 기술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자, 기관 투자다. 카카오 인베스트먼트, 해시드, 시그널 캐피탈. 어쨌든 뭐 카카오에서 밀어줘서 그런지 몰라도 탄탄하잖아요. 예. 상장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비트렉스 이런데 세 군데가 유명한 곳이고 지다 뭐 이런데 코인저스트, 코인원 상장되어 있다. 그러나 코스모체인이 클레이튼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하는 과정에서 KCT 기반 코스모, 업비트, 코인원, 비트렉스와 ERC20 코스모, 비트베리, 지닥을 지원한 두 가지 유형의 거래소가 있다. 코스모체인은 글로벌 유동성을 제공하고 글로벌 서비스 런칭을 준비하기 위한 추가 거래소를 상장할 계획이다. 코스모체인 소개. 코스모체인은 2018년 3월 설립된 뷰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이다. 우리는 뷰티 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와 플랫폼을 통해 수요가 있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뷰티 생태계 개발에 기여하는 것이 기여하고 싶다. 2019년 6월 코스모체인은 파일럿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150만 개의 데이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주요 서비스 피츠미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피츠미는 MAU 1만 명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뷰티 카테고리 6에 올랐다. 지금 예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코스모체인. 자, 받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시죠. 발표? 뭘 발표한 거지? 아, 이건 그 자기들이 발표했던 내용이고. 프레스 기사. 삼성 그라운드 X 리지 클레이튼 폰 위드 5 블록체인 앱에서 언제 나온 거죠? 9월 9일.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라운드 X 5개 블록체인 앱을 갖춘 클레이튼 폰을 출시했다. 아, 클레이튼 폰. 어떤 게 있는지만 보죠. 여기 있네요. 픽션 네트워크, 해먹 남녀, 유튜브, 우먼톡스, 피츠미 이렇게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것만 읽으면 되는 거지 뭐. 더 이상 읽을 게 뭐가 있겠어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서비스 파트너를 소개한다. 제가 한국 코인 소개가 끝나면 클레이튼 코인들에 대해서도 리뷰할 생각이거든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관심이 있어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서비스 파트너 소개. 디지털 콘텐츠, 부티, 커머스 등 9개 영역에서 서비스 지원.
커머스 생태계 확장을 가속화하는 8개 새로운 파트너 카카오 발표.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 대한 실제 서비스가 공개되었다. 공식 발표는 화요일 오후 강남 송은 아트 스페이스에서 열린 클란의 메인넷 런칭 행사에서 열렸다. 클레이트 메인넷 런칭 행사.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라운드X의 한재선 대표는 카카오가 보유한 자산을 활용하여 카카오가 블록체인에서 창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가 너무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클레이튼을 시작했다고 했다. 개발 프로세스가 쉽지는 않았지만 파트너와 의견을 교환하여 개발 프로세스를 시작하였다. 이 행사에서 클레이튼의 초기 서비스 파트너는 클레이튼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를 선보였다. 3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식품 추천 플랫폼인 해먹자의 정진웅 CEO는 우리는 해먹자를 런칭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카오 클레이튼 메인넷과 함께 뭐 이런 것도 했고 넘어갈게요. 이래서 이제 코스모체인이 들어갔다는 거죠. 7월 5일 코스모체인은 5월 말에 출시될 V2 서비스인 피츠미를 클레이튼 기반 서비스로 업데이트했다. 피츠미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화장품을 권장하는 미용 서비스이다. 사용자가 피츠미 앱 내에서 자신의 개인 미용 정보로 응답하면 피츠미는 해당 사용자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장품을 권장한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지금 많이 떨어졌지만.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게 코스모체인에서 화이트 페이퍼 아까 있었잖아요. 블랙 페이퍼인가? 그걸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한글로 보시고 코스모 소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블록 이거죠. 블루 페이퍼. 화이트 페이퍼도 아니고 블루 페이퍼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네. 코리아. 한글로 딱 나와있잖아. 자, 코스모 체인 블루페이퍼요. 이거 읽어봐야죠. 어떤 기술이 있는지. 자, 토큰 이코노미 설계의 방향성. 생태계 내 참여자들 간의 가치 교환을 수단으로 활용한다. 생태계 참여자들의 기술적 진입 장벽을 없애거나 최소화한다. 각 참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되 전체 토큰의 흐름은 투명하게 공개한다.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초인플레이션을 피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토큰 이코노미의 구성요소, 토큰 구성, 계정, 토큰의 총 공급량.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먼저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앙은행은 물가 안정이나 경제성장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금리나 통화량을 조절하는 등의 통화정책을 펼친다. 코스모체인은 발행과 소각, 번, 민트, 번을 적절히 병행하는 방법으로 코스모체인 생태계 내 제아인 CP와 이와 동일한 규모인 코스모의 총 공급량을 조절하고 생태계의 확장과 안정화를 동시에 꾀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발행할 수도 있고 소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코스모체인에서는 모든 발행 및 소각을 에코시스템 내 제아인 CP를 활용해 민트 계정과 번 계정에서 각각 진행하며 코스모의 경우 민트 계정에서는 발행하고 번 계정에서는 소각한다는 거죠. CC에서 동일한 양을 발행 및 소각해 CP와의 총 공급량을 동일하게 유지한다. 코스모체인 생태계 내 코스모의 발행량은 아래 두 가지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조절된다. 발행량. 토큰은 확인된 생태계 기여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발행된다. 생태계 내 토큰 발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해당 생태계를 가장 잘 강화할 수 있는 영역에 활용되어야 한다. 코스모 체인상에서 생태계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필요 조건은 소비자 중심의 정보 개편이며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참여자들의 특정 행동을 독려하며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다. 또한 정해진 양을
발행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인 기여가 확인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행해. 어쨌든 발행하거든요. 이게 양이 그래서 얼마까지 발행할 것이냐 이게 안정해져 있어요. 예. 불필요한 공급량의 증가를 피하고 동시에 어부증할용을 막도록 한다. 여기에서 기여는 아우 너무 많아서 읽기 힘들어 죽겠네. 어쨌든 발행한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토큰, 뭐 이코노미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고 예. 아까 첫 번째 홈페이지에 읽었던 내용 다 그대로 나올 거니까 예. 자 토큰 구조를 알 필요가 있죠. 예. 이건 이제 기술적인 측면이고 코스모 코인에 대해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코스모 체인 내 토큰이 활용되는 영역은 크게 소비자, 브랜드, 유통업체, 소비자 플랫폼 등이 참여해 서로 가치를 교환하는 에코시스템과 이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화폐를 송금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마켓에 둘로 구분된다. 마켓에서의 거래는 각 소유권자의 자유의사에 기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에코시스템 내에서의 가치 교환에 양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규칙과 해당 규칙에 기반해 화폐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코스모 체인은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총 두 개의 토큰과 이들 간의 전환을 수행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CP, 코스모 포인트. 아, 이게 코스모 포인트구나. 에코시스템에서 가치 교환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토큰으로 코스모와 1대1 가치를 지낸다. 교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코스모와의 총량은 동일하다. 각 사용자는 에코시스템 내 정의된 가치 교환 방식에 기반해 CP를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에코시스템 상의 용도가 아닌 거래나 송금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코스모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어떤 게냐면 코스모 같은 경우는 이걸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 있는 거고 CP 개념은 뭐냐면 아까 피츠미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냥 그런 돈인 거예요. 그러다가 실제로 이제 내가 피츠미에서 그 돈을 벌었는데 이제 이 CP를 다시 이제 현금화하고 싶으면 코스모 코인으로 바꿔야 되고 그걸 통해서 현금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모를 CP로 전환했다는 말이 코스모의 양이 줄어든 건 아니죠. 다시 CP를 다시 코스모로 치환할 수 있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도찐 개찐 같은데. 코스모 코인은 마켓에서 사용되는 토큰으로 사용자 간에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토큰이다. 보유한 코스모 코인은 에코시스템 내 사용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CP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CP로 전환하는 이유는 뭐 아까 피츠미였나? 피츠미에서 내가 화장품을 살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때 쓰는 게 뭐겠어요? CP 아니겠어요? CP. 예. 코스모와 CP 간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코스모 제인은 CEC라는 스마트 컨트랙트 및 계정의 조합을 활용한다. CEC는 코스모와 CP 간의 중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며 특정 사용자가 코스모를 CP로 또는 CP를 코스모로 전환하기 위해 CEC에서 원하는 토큰 수량과 함께 요청을 보내면 CEC는 이를 실행해 준다. 에코시스템에서는 CP를 쓴다. 아시겠죠? 에코시스템에서는 CP, 피치미 이런 거 코스모가 가나라는 서비스에서는 CP가 액티브 된다. 마켓에서는 이 CP를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고 코스모 코인은 에코시스템 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어디서만 사용할 수 있다? 거래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의 구조는 전체 토큰의 흐름 및 활용을 누구나 투명하게 확인하기 뭐 이건 뭐 동의하기 힘든 문제고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이건 뭐 그냥 좋은 말만 갖다 붙이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뭐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떻게 뭐 투명하게 뭐 되는 건지 그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계정의 유형.
에코시스템 내각 시장 참여자들을 포함하여 코스모 체인의 이해 당사자들은 크게 4개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코스모 체인 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각한 개의 계정을 보유하게 되며 해당 계정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다. 만약 코스모 에코시스템에서 활동하고 싶으면 이 4가 중에 한 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컨슈머, BT 소비자들이 지칭한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 코스모 체인 내에서 열리는 마케팅 프로젝트에 참여하거나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여한다. 넘어갈게요. 활동 많이 하면 CP를 취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현금화해서 팔라는 거죠. 두, 댑 오퍼레이터. 소비자들과 BT 브랜드들을 연결하는 사용자 플랫폼 및 기업 플랫폼 운영사를 지칭한다.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시용, 체인 오퍼레이터. 이거 다 상관없는 거잖아요. 네. 우리하고는? 네. 이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을 위한 계정 외에 코스모 체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3개의 특수 계정을 별도로 운영한다. CEC. 민트. 새롭게 발행되는 CP는 모두 본 계정에서 발행된다. 번. 에코시스템 내 소각될 모든 물량은 본 계정에서 취합되어 소각한다.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총 공급량 넘어가고. 토큰의 유통. 뭐 이건 아까 얘기한 거잖아요. 뭐 CP하고 뭐 코스모 코인 간에 어떻게 하겠다.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코스모 우리죠.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코스모 체인 있고 그 다음에 뷰티 브랜드 회사들 있죠. 우리 정보를 이쪽에 해서 이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받는다? CP를 받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우리 정보를 올려주거나 뭘 상관했을 때 마케팅에서 이제 이걸 뷰티 브랜드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뷰티 브랜드는 많은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콘수머들에게 어떤 화장품을 살지를 이렇게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고 팔고 하겠다는 거죠. 그냥 이것들은 어떤 내용인지 안 읽어봐도 대충 뭐 머릿속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겟팅 광고가 필요하다. 아까 그 얘기했던 거잖아요. 타겟팅 광고. 지금 들어온 사용자에게 가장 맞는 화장품을 소개해주겠다. 뭘 기반으로? 이때까지 우리한테 제공된 사용자들의 많은 정보를 분석을 해서 어떤 여성이 들어오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뭐 그렇게 새로운 것도 없어요. 중요한 게 모든 것들은 클레이튼 생태계 위에서 올라가는 게 코스모 체인이에요. 클레이튼 위에서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서 많은 뎁들이 동작하듯이 클레이튼이라는 생태계 위에 코스모 체인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뭐 합의 알고리즘을 쓴다, 우리는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 전혀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클레이튼 공부할 때 나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 클레이튼 위에서 동작하는 거기 때문에 클레이튼에 대해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합의 알고리즘 지금 뭘 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건 클레이튼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우린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고 있고, 이걸 통해서 사용자들과 우리는 어떻게 다시 윈윈하는 전략을 쓰겠다. 이거에 대해서 중점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대충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것은 아주 단순한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코스모 코인이 어떤 건지 알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클레이튼, 카카오톡, 그다음에 그라운드엑스의 도움을 받고 있는 회사다. 잘 되면, 대박 나면 뭐 한국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코스모가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이제 봐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글 트렌드 한번 볼까요? 한번 코스모에 대해서 구글 트렌드가 있는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없네요. 아쉽네. 시가총액 거래 금액 한번 해보시죠. 아까 코스모가
코스모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제 시가총액 거래 규모. 아까 코스모가 몇 등이었더라? 코스모 코인이 450등 정도? 450등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450등이니까 순위별 몇 등부터 450등부터 460등까지 한번 찍어보시죠. 이 중에 하나 있겠죠. 코스모 코인 457위 1000만원 아니에요? 1000만원? 그래서 1000만원 억 10억 한 47억 정도? 47억 정도인데 시장에서는 거의 뭐 12억 정도? 47억 1000만원 1.2억 정도 거래되고 있어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지금 일주일 동안 3.7% 정도가 떨어졌어요. 네, 이 정도고 457이 이 마켓 상황을 보면 그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은 아니에요. 자, 나가보시고 자, 코인뉴스에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죠. 코스모 코인 코인텔레그래프 한번 가시죠.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안 좋은 소식이네요. 2019년 12월 2일 코인원에서 코스모 코인 콘텐츠 프로토콜 유의 종목 추가 지정. 아 그래서 아까 코인원에서 그렇게 급등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코인원 코스모 코인 콘텐츠 프로토콜 유의 종목 추가 지정.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은 지난달 29일 국내 유망 암호화폐로 분류됐던 코스모 코인과 콘텐츠 프로토콜 CPT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CPT? 한국 코인인가? CPT가? 잠시만요. CPT. 한국 코인 아니네요. CPT의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이를 발표했다. 코인원은 지난 10월부터 부실 암호화폐에 대해 유의 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엔진 코인, 스트리머 등 8종 암호화폐를 무더기 유의 종목 지정한 뒤 실제로 어거 거래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어거의 거래 중단이겠지. 거래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코스모 코인과 콘텐츠, 엔진 코인도 이렇게 포함되네요. 프로토콜을 추가로 유의 종목에 지정했다. 유의 종목 지정 사유는 거래 지속성과 최소한의 거래량 미달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사유였다. 코스모 코인은 코스모 체인 프로젝트가 발행한 암호화폐다. 코스모 체인은 비트 정보를 모으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코스모 코인을 보상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콘텐츠 프로토콜은 토종 동영상 서비스 왓챠가 추진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활용되는 암호화폐다. 영상 서비스 데이터를 모으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콘텐츠 프로토콜 암호화폐를 보상으로 준다. 코스모 체인과 콘텐츠 프로토콜은 CPT는 모두 카카오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의 파트너로 선정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코인원은 유의 종목을 지정한 뒤 프로젝트의 상장 유지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한다. 2주 이상 개선되지 않을 경우 상장을 폐지한다. 아울러 코인원은 지난달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암호화폐 가운데 이미 상장 폐지를 결정한 어거를 제외한 나머지 실종의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는 유의 종목 지정 이후 2주 이상 기간이 지났지만 프로젝트와 지속 소통하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유의 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거래 지원 중단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잇따른 부실 암호화폐 속가내기를 하고 있다. 비썸은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던 DACC와 롬, 프리마스의 거래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미스릴과 폴리메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코빗도 지난 10월 비트코인 골드를 상장 폐지했고 지난달 13일에는
직계시에 거래 지원 중단을 공표한 바 있다. 좋은 소식이 아니네요. 자, 코스모 코인 또 있나? 아, 좋은 소식은 없네요. 이 종목 됐다는 것밖에 없네. 그 다음에 코인데스크 한번 보시죠. 코스모 코인에 대한 기사가 있는지. 코스모. 이게 뭐지? 이게 코스모 코인에 대한 내용이지. 읽어볼게요. 인터체인 재단은 2017년 4월에 ICO로 아톰 토큰을 팔아 1,700만 달러를 모았다. 재단은 이 돈으로 블록체인끼리 대화하는 시스템인 코스모스 네트워크를 개발했다. 이건 코스모에 대한 소식이 아닌 것 같고요. 코스모 코인. 한글로 한번 쳐볼게요. 코스모 코인? 이거하고 코스모 코인하고 무슨 상관이지? 아, 여기도 코스모 있네요? 읽어볼게요, 한번.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코인베네가 언제 거지? 4월달 거네. 아이씨, 이거 옛날 거네. 잊지 마시고. 4월달 건데. 자, 포브스에서는 없겠죠. 한국 코인이기 때문에. 클립토 패닉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는, 그걸 읽을 거리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트위터 같은 것들 읽을 게 있거든요. 보시죠. 코스모 코인에 대해서. 커런시, 코스모 코인. 자, 이거 한글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코스모 체인의 인사말. 4주차 데이터 프로젝트에 이어 소비자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것입니다. 3주 전에 나왔던 기사고, 코스모 체인 인사말. 토큰 이코노미 부팅 시리즈의 내용은 소비자가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뉴스레터 제13호 코스모 디스 13인치 업로드 되었다. 코스모 체인의 인사말. 아, 이런 것밖에 없어. 인사말. 인사말? 뉴스레터? 이거 자기들이 자기 코인 소개하는 거잖아요. 뭐지? 가끔가다가 한글로 번역을 하면 자도록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대 같은 것들. 3위스. 두달 전에 나왔던 것들. 이게 3주 전에 나왔던 것들. 뭐 새로운 내용들이 없어요. 읽을 게 없어요. 아시겠죠? 뉴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가서. 오늘은 코스모 코인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저는 모든 걸다 읽어드렸으니까 이걸 보시고 코스모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